안녕하세요. 오늘 5G 플랫폼, 5G라고 하면은 정말 놀라운 네트워크 환경이 주어진다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노트북마다 10기가도 가능하다. 뭐 대략 한 100메가만 돼도 놀라운 것인데 지금 우리의 목표는 1기가, 2기가가 되는 5G 시대가 된다. 이 5G 시대의 플랫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스마트 장치의 시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인공지능 기능에 의한 이 기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를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AR, VR, AI 기술을 이용했을 경우에 교실 수업의 방식, 칠판이 나오고서 칠판이 없었을 때의 교육과 칠판이 있었을 때의 교육의 변화처럼 이런 새로운 플랫폼 하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와이파이, 클라우드, 스마트 스크린의 기술을 적용하는 나라가 이것을 빨리 우리가 현재 과거로부터 왔던 교육 환경에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육혁신 방향의 화두를 교육의 목표, 교육법 1조, 2조에 나와 있는 그 홍익인간상, 또 우수한 인력, 창조적 그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식도, 창의성도, 인성도, 체력도 좋아지게 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마 모든 국민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교육개혁의 방안을 좀 담아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공부는 학교에서 완성하자, 그런 뜻입니다. 과연 공부를 학교에서 다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가정에서 인성, 체력, 창조성 있는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의 변화, 의 주제를 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장기간, 이 공부도 성장하는 거고 체력도 성장하는데 이 성장기간 동안에 체력을 다지는 것을 첫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이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 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세상을 동화해서 같이 가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볼 때에 이런 기본 방식 중에 저희 다림이 많은 부분에 할 수 있는 건 역시 기존의 교육 방식, 칠판, 학생, 수업, 교실 이런 방식의 수업을 이제는 어떻게 바꾸겠는가에 대한 기술이고 체력과 인성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것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학교에 가면 한 시간 정도는 전부 뛰고 운동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학교, 대학교, 수능 이런 데 체육장을 아주 중요하게 해서 정말 이런 그 운동하는 학교를 하고 인성교육, 요즘 인문과 화학의 중요성을 많이 하죠. 좋은 사람이 좋은 철학을 가져야만 회사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른 부분은 제가 그 전공 부분이 아니지만 일단 그 교육 정책에 이런 것이 반영되면 좋겠다. 체력으로 또 가정에서 원하는 시간, 학교의 시간과 또 이 가족에서 하는 시간을 좀 나눠서 했다는 것이고 이게 좀 욕심인데 집에 가서는 다시 공부, 학교에서 한 공부를 하는 것은 금지법을 만들어서 정말 집에 가면 창의적인 걸 학교에서 집중해서 한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 중에 당일 수업, 그 시간에 공부한 걸 가지고 그 시간에 평가한 것들이 그대로 그 수능이나 이런 데 발휘가 되게끔 하게 되면 수업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몇 가지 VR 학습 방식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대학을 설사 2류, 3류, 뭐 5류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를 갔다 하더라도 이 학교 다시 전문 교육을 그 평가하는 것이 있게 되면 절대적인 평가, 수능식으로
대학교의 전문 지식을 그래서 NCS 평가 방식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한데 그런 걸 확대해서 MOOC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절대 평가 방식의 수업이 된다면 이것을 가진 학생들의 재기, 그것을 가진 평가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 학교 수업, 대학교의 중요한 수업, 대학교 수업이 우리 사회를 지금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AI, VR,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세상에 어떤 것을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교실에 가서 듣는 수업,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듣는 것이 수업이다 해왔던 200년간의 전통적인 그 칠판 수업을 이제 교실에서 공부해서 알게 하는 시간으로 간다. 아침에 9시부터 저녁 서너 시까지, 때로는 6시까지 학교에 앉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그 수업을 다시 집에 와서 공부를 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 시간을 해야 된다면 그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가 주장하고 있는 지금 여러 구체적인 데서 여러 번 이야기한 수업을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편집을 해보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통설입니다. 강의 내용을 정확하게 강의만 집중해 잘 만들게 되면 1시간 수업은 15분 수업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5분 단위로 잘라서 5분 동영상을 보고 자기가 책을 보고 혹은 선생님 앞에서 공부를 해서 나머지 문제를 푸는 방식에 의한 자기 합습 10분을 주게 되는 5분 내지는 더 짧게 수업을 보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습득을 해서 문제를 풀어서 알아내는 이런 것과 또 여러 교실들이 이 교실 저 교실 함께 앉아서 공동수업 집중해서 경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바로 문제를 풀고 하는 이 원격 공동수업을 통해서 학교 간에 학생들 간에 서로 이 게임을 하듯이 수업을 하는 그 멀티학교 선생님 한 분이 10개 교실을 다 할 수 있고 5개 교실을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선생님의 수업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학생 지도하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학교 수업을 하게 되면 된다. 선생님들은 지금 강의를 주력으로 하는 것이 강의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의 목표, 선생님의 정의를 좀 바꿔서 학생이 알면 선생님 되는 거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게 강의를 하는 강사가 아니라 지식을 알게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의 길로 가게 하는 방식이 선생님의 목표다. 그 학생들이 얼마나 아는가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소위 이 스마트 강의 방식을 잘 활용하게 되면 물론 저희 아이스튜디오 방식도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방식으로 이 강의를 대체 학습을 하는 것을 하면 된다. 여기에 지금 정부에서는 K-MOOC 방식이다 뭐 여러 가지 스마트 교실 수업이다 많이 개발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만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이 스마트 클라우드 수업을 통한 이 교실 질문 대답 토의식 수업으로 참여하는 플립 러닝 교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을 도서관에서 공부하듯이 더 진지하게 이스라엘 애들이 막 떠들면서 수업을 하듯이 이 수업을 통해 자기 지식을 확인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시간으로 바꿔서 가고 가정과 학교에서도 체력을 위주로 씩씩하게 학생들이 가게 하는 것을 만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세계적인 국가가 분명히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가서 앉아서 듣고 지루해하고 피곤해하는 학생들의 그 방안, 그 교육적인 병폐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수업 시간 참여하고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그런 교실로 바꾸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 노트북에서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여기 안 나왔으니 짧게만 하겠습니다. 이
교실 수업이 스마트폰으로 나오게 하는 어떤 장치, 저는 그 아이스튜디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강의로 만드는 것이 쉽고 강의하는 것보다 편하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한 강의가 지금 여기서 있는 이 강의가 만약에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강의, 학생마다 자기 강의를 듣는 것이 수업에서 전체를 보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분 다시 보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강의 교육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스튜디오는 제가 만든 이런 VR 강의,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방식은 교실에서 이렇게 듣는 것보다 이 장치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원격지에 보는, 혹은 스마트폰에 보는 방식이 더 수업 집중도가 높게 된다. 따라서 강의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봐도 된다. 그렇게 만드는 장치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럼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 세상과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5G 시대를 이용하게 되면 교육은 변화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것을 쉽게 만든 작은 스튜디오 혹은 교실을 스튜디오로, 강당, 교실, 대형 강의실, 또 간단한 스튜디오들을 다 저희 아이스튜디오 방식에서 변화시키면 교육은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작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정말 집중한 자기 인생을 창의적이고 자기의 스타일대로 가게 하는 것은 이 국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또 그 공부를 하는 목적이 좋은 사회, 또 국가와 세계 역사를 위해서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인성교육이 되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살아갈 100년 동안의 자기의 몸이 정말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으로 언제나 에너지틱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육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것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짧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것은 더 이야기를 향후